오늘은 싱글벙글 한국 여자들의 패시브 스킬에 대해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들이 궁지에 몰리면 보여주는 최후의 한수에 대해서 보고 가시죠. 지금 오토바이 카페에서 난리난 할리 김여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할리 동호회 오프라인 모임에서 초보 여성 라이더가 피해차주 오토바이를 타보고 싶다고 했음.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시원하게 자빠졌고 피해차주는 가슴이 아프지만 이악 물고 신사답게 몸 안 다쳤으니 다행이다 최대한 싸게 수리 알아보겠다 하고 헤어졌음. 여러 곳의 견적을 알아봤지만 할리 수리비가 370 정도면 진짜 싸게 나온 거임. 계속해서 미안하다 말하던 가해 여성은 금액을 보자마자 왜 이렇게 비싸냐면 50만원 줄 테니 퉁치자고 한 여식 협상을 시전. 피해자 입장은 50에 퉁치는 건 너무 힘들고 공인비는 자기가 부담한다 생각할 테니 320만 달라고 함. 근데 가해자는 이것마저 거부하고 스토킹 신고 알아보다가 걸렸음 크크. 급박친 피해자는 진지 모드로 소송 가려고 하자 가해자 한 년은 저 사람 오토바이 탄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지만 피해자가 한국 여자에게 CCTV 증거 보여주자 그 여자는 왜 자기를 불법으로 찍었냐며 빼에 이지라람 이라고 말하면서 한국 여성들의 최종 필살기를 비판하는 글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째선지 자신의 눈물이 증거라고 결백을 주장하다 팩트 처맞고 성희롱으로 고소하는 여자들의 의식의 흐름과 비슷하지 않나요? 실제로 우리 여자들은 수많은 사건에서 언제나 일관적으로 저런 행동을 보입니다. 고소해본 언니 도움 좀 주실 수 있나요? 밖에서 만나자고 말한 손노 만남이랑 만나서 술 먹고 모텔에 왔어요. 400만원 주기로 해서 일단 하긴 하는데 진짜 너무 더럽게 관계를 하는 거예요. 쌍디귿 쌍기역 씌우는 기본이고 발가락을 빨게 만들고 가슴에 오줌 싸는 거 시키는데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껴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진짜 성폭행 당한 기분이라 고소하고 싶어요. 집에 와서 눈물만 찔끔 나오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라고 말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의 한국 여자를 보시죠. 이 사이트는 실제 챙챙들이 사용하는 사이트이고 저 여자는 조건 만남으로 만난 남자를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무려 4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 처먹었는데도 고소하겠다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어째선지 우리 한국 여자들은 고소라는 행동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옆집 성관계 소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루 걸러 하루로 여자 우는 수준으로 관계 소리가 몇십 분을 울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내가 성희롱 당하는 기분으로 수치심을 느끼고 있어. 자기가 당한 것도 아닌데 지금 고소하겠다고 주장하는 여자가 보이시나요? 놀랍게도 이 여자는 집에서 소리 좀 줄여주세요 말 한마디를 해보지도 않고 고소만 하겠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다른 한국 여자들은 가정폭력 당하는 것 같다고 경찰 전화해 나는 미친 정신병자 같은 팁을 주고 심지어 경찰에 성매매 신고하자는 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부 한국 여자들은 왜 이렇게 고소하는 행동에 대해서 무지하고 멍청함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여자들이 고소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자들은 너무 편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누군가와 싸움이 났을 때 여자는 울어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여자 편을 들어주고 상대방을 개시발새끼로 몰아가게 되죠. 여자는 누군가와 분쟁이 있을 때마다 윗사람에게 이르고 눈물 찔찔 짜는 게 일상입니다. 그리고 울기만 하면 모든 상황이 해결되니 고소라는 행동도 무조건 자신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죠.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감성에 경찰들과 검찰이 공감할 거라 확신하는 거죠. 오토바이 카페의 사건, 챙녀들의 사건, 옆집 성관계 사건. 이런 사건들 속에 여성들 행동을 보고 있으면 어릴 때 얼마나 편하게 자랐는지 눈에 보이지 않나요? 울어버리면 모든 상황이 해결될 줄 아는 우리 여자들의 한심한 고소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영상 만드느라 고생한 은희에게 커피 한 잔 사주시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이건 내 필살기인데 한남충 새끼 저렇게 말하지?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울어버려.